I am Polygroid and you are learning at Impolygroid channel. Enjoy and have a great time. 넷플릭스 시리즈 17일 수요일 그날 효린 아빠가 화영 언니 집에 갔었어. 아직도 술 마셔?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가장 멀쩡한 상태인데요. 덕분에 네가 몇 살이지? 스물아홉이요. 내 인생은 스물아홉이 정점이겠구나. 회사 잘렸다는 얘기는 들었어. 안전벨트 꽉 매.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니까 정신과 치료 꼭 받고. 그런데 선배, 중학교 때부터 쭉 원기선 장학금으로 공부했던데 그거 왜 말 안 했어요? 일단 선거 방송부터 그만둬야겠죠? 나중에 알려지면 곤란할 테니까. 왜 곤란해?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은 게 뭐? 나빠? 그날은 하늘이 어둡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었어요. 아빠가 나갔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아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차를 탔어요. 이상한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엄마, 엄마, 불안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팔을 그였어요. 잠깐만 기다려.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날의 날씨, 그날의 분위기. 그날 화영 언니가 죽었다는 건 알았어? 전 그 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보지도 않은 걸 그릴 수가 있어? 사진이라도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장면 처음이 아니었어요. 뭐? 오래전부터 아무 맥락 없이 눈앞에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람에 낯선 향기가 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날은 아주 분명하게 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화영 언니가 죽기 전부터 저 장면을 봤다는 거야? 난초야. 난초라니? 이 집에 비밀 난실이 있어. 독성이 있는 불법 난초를 키운다는데 거기서 그림 그리다가 나도 봤잖아. 인선이라는 아이가 죽는 장면. 난초에 환각 효과가 있다는 말이야. 예지력도 생기나? 유령을 본다는 얘기가 있대. 오랫동안 그 난초향을 맡으면 이렇게 생겼어. 그 난초? 맞는 것 같지? 언니,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 근데요, 언니, 우리 아빠가 거기 갔다고 해서 그 언니를 죽였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불방 영상 제거해요. 혹시라도 언니가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걱정 마, 효린아. 내 마음 이해해. 그 영상이 필요하면 꼭 내 허락을 구할게. 오늘은 힘든 밤이었으니까 이거 먹고 잘까? 후보님, 후보님. 부친께서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인이 흙수저 출신이라는 거 거짓말인가요? 그 부동산 상속받으셨습니까? 재산을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후보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서울시장 시민당 예비 후보인 박재상 씨의 부친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베트남 참전 용사이자 고엽제 피해자로 알려진 박 후보의 부친이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고진시의 고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의 기부자가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어디니? 사실이면 단독 가야지. 왜 폭로를 한 건데? 그래, 해직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할머니, 끊지마. 인경아, 말씀드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도하셔도 좋은데요. 전 오늘부로 OBN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처 밝히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고된 이유가 뭐예요? 박재상 이사장하고 관련이 있어? 외압이 있었습니까? 아이, 대답 좀 해줘. 좀,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숨겼니? 그래서 애한테 수면제 먹였어? 불방 영상 훔치려고? 효린이는 당연히 숨길 권리가 있지. 자기 아빠 일인데? 내 친구가 죽었어. 너 지금 살인사건 은폐하는 거 돕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왜 그게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하는데? 부자는 다 가해자고 가난한 사람은 피해자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망상이야. 너 어떻게 TVBS 8시 뉴스 메인으로 시작해서요 종편부터 인터넷 매체들까지 기사 쏟아지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반박한다고 누가 듣겠어? 직성 풀릴 때까지 물고 뜨더라고 며칠 두자. 그동안 밀린 잠이나 자게. 5일 후면 후보 경선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쁜 계집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내가 인주 씨한테 늘 기대감이 있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로 여길 왔을까? 저분들 나 따라오신 거예요? 사고 칠 것 같은 표정으로 어딜 가길래? 뭐 딱 걸렸지? 아 오늘은 뭘까? 뭐 있구나?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 손대지 마세요 엄마. 아 어떻게 한 마리라도 죽어봐요. 진짜 책임져. 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던 건데. 아 어떻게 정말. 아유 언니가 어떻게 미안해. 뭐 하세요? 물이라도 떠오시지. 예. 아이고, 아. 정말. 아버지가 살인자면 기분이 어때? 안 좋아, 아주. 아버지가 가난한 것보다 더 그 정도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체포당하거나 세상에 이 일이 알려지면 효리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둬선 안 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아무도 믿지 마. 너랑 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해보자. 들어와요 이사장님.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나겠다 했는데 저희 고모 할머니가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난 그분과 나눌 말씀이 없어요. 할머니가 전해달라셨어요. 보시면 할 말이 생각나실 거예요. 이날은 자네 아버지가 처음으로 차를 사신 날이야. 어린애처럼 기뻐하셨지. 본래 잘 웃는 양반이 아닌데 차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어서 고장 난 차도 뚝딱 고쳐놓으셨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땐 병원에 안 가셨어. 사람들하고 말 섞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내가 왔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믿으셨어. 주사기 아주머니 제가 아플 때도 주사를 놔주셨죠. 난 그때부터 네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얼마나 총명한 아이였는지. 원하시는 게 뭔가요? 지난번 너랑 병원에서 마주친 후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는구나. 계약이 파기되고 대출이 막히고 중도금, 잔금들이 연체되고 소송에 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누구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눌러봤어요. 무슨 소리가 나나 들어보려고. 난 협상을 하러 왔어. 이번엔 인경이가 잘못했다. 쟤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는 거야. 이 선에서 서로 정리를 하자.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안 그러면 둘 다 죽어. 이 나이에
내가 무서울 게뭐 있겠니?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이 집에 가까이 드나드셨던 분이라면 살아서 멀어질 순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왜 회장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네가 나에 대해 모르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장군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고 내 목숨이 아직 붙어있는 이유는 장군님이 그러길 원하셨기 때문이야. 장군님 목숨을 구해드린 게 바로 나니까. 참, 그거 알고 있었니?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하신 거. 왜요? 설사약 센 걸로 구해달라고. 긴장하면 화장실 문제가 생기셨거든. 그래서 알았지. 곧 큰일이 있겠구나. 그렇다고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더럽혀진 바지를 입고 발견되는 게 싫으셨던 거야? 왜 쓸데없는 짓 했어요? 고 실장, 인주 씨 어떻게 하고 싶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화영 언니 죽인 사람 박재상이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언니 집에 찾아간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요? 박재상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깜짝 놀란 것처럼 행동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건 살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상에서 본 게 있어요.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내가 싱가포르에 가버리면 영원히 묻히잖아요. 언니가 죽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확인했는데요? 통장 할아버지, 내가 그날 마침 집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날 마침 집에 없었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누가 이걸 훔쳐간 거예요. 딱 블랙박스만 누군가 와서 증거를 다 없애버리고 갔어요. 그게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내가 화영 언니 집에 가면 누가 급하게 달려오는지 그게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난 이거 본 후로 본부장님이 무섭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곤 했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여자친구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곤 생각 못했어서 마자틀란 지역 신문에 이 기사를 내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황보라 씨가 죽었다고 믿길 바랐죠. 근데 인주 씨가 이걸 믿었다니까? 왜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죠? 아드리아나 류 데산체스. 이분은 황보라 씨. 행복해 보이죠? 가끔 잘 사는지 들여다봐요. 내가 신분 세탁해서 영구히 도피시켜드린 첫 번째 클라이언트예요. 이따 시간 있어요? 나랑 어디 좀 가죠. 어제 모 방송국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생전에 총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셨던 것이 사실이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기자가 놓친 게 있습니다. 2013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아버지는 80억 원이 아니라 총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2013년 제 아버지입니다. 40여 년간 원기선 장군 개인 운전사 노릇을 하시며 사저에 딸린 단칸방에서 아들 하나 키우며 사셨죠. 200억 부동산을 소유하신 채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아버지 재산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유산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지피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제 장인어른 원기선 장군의 차명 재산일 거라는 의혹 조사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집사람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허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어둡고 비뚤어진 관계, 이것을 세상에 내놓고 사죄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은 가망 없이 누워 계시는데 자식 된 도리로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쟤는 또 왜 저기 있지? 그때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 재산을 한 푼도 빠짐없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사용하자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재단은 현재 총 4개, 380억 규모고요. 한 해 평균 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학자 김유택, 우주공학자 설민수, 피아니스트 박창일, 건축가 문도영, 수영선수 강찬희, 태권도 선수 김혁 등 일일이 호명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원령재단으로부터 쭉 이어온 저희 박재상재단의 장학생 명단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부친의 부동산 의혹을 폭로한 오인경 전 기자의 동생이 박재상재단에서 장학금과 병원 치료비까지 지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입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가장 핵심 사업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네 개의 장학재단은 각각 다문화 장학재단 뭐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인주씨, 왜 인주씨 통장에 700억이 들어있는지 생각해봤어요? 아, 몰라요. 선거 자금으로 쓸 돈이었어요. 선거 일정에 맞춰 해외에서 들여오던 비자금을 화영씨가 중간에 가로챈 거죠. 내가 곧 싱가포르 가는 것도 선거가 잘 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부 가지고 700억 D라는 것도 선거가 잘 돼야만 가능하고 장부를 까서 얻는 손해가 700억 이상은 돼야 딜이 성립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00억을 위해서는 입 닥치고 있어라. 언니 죽음에 대해서든 동생들에 대해서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화영 씨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인주 씨가 그 계획을 완수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려면 사소한 것들은 참을 수 있어야겠죠? 와, 진짜 돈밖에 모르시는구나. 그렇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당장 인경이 잡아와. 이내야, 이내, 이내야, 이내야. 부친의 부동산으로 재단을 만든 사실 몰랐습니까? 취재 안 했어요? 동생이 장학금 받는 거 찬성했어요? 차명 재산으로 시작된 박재상 재단의 정당성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못하면 장학금 토해낼 건가요? 여기까지야. 이 정도 받아들이면 저 사람들도 더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 굴욕이라는 건 삼킬 수만 있으면 몸에 좋은 거야. 잠깐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돼. 성급하게 터뜨리지 않았으면 그 부동산들 재단으로 들어간 거 알았을 거예요. 괜찮아.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요. 저 박일복 등기부 등본 할머니 회사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70년대 초 할머니 기획 부동산 하시던 시절부터 자료가 다 있었어요. 박일복 씨 그 땅 할머니랑 같이 다니면서 사고팔고 했던데요. 그 사람들이랑 무슨 관계예요? 할머니? 아시죠? 그 사람들 누군지 부탁이에요. 말해주세요. 수십 년간 갖고 온 내 회사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너희 자매들 내일이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해줄 수 없어. 난 회사를 지켜야 되고 네가 위험해지는 건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7, 80년대에 할머니가 산 땅들
죄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뚫리고 공장 단지가 생겼어요. 좋은 시절이었어. 적절한 정보가 있었고 마침 돈도 있었고 난 늘 남들보다 먼저 도착했지. 88년 할머니가 서초동에 박일복 씨랑 같이 산 땅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국방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군무원 고주원 씨가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사를 받고 귀가하던 고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2만여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곧 해제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 이를 지인 8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국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뭘 하겠니? 강남의 땅을 사요. 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처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 방송국에서 잘린 거 할머니 때문이에요? 난 그냥 내 목숨이 붙어있길 원한 것뿐이었어. 전 할머니를 좋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똥별 떨어질 때 극기 훈련에서 촛불 들고서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소원 빌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늘 40년대에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 배우지도 못하고 원치 않는 결혼해서 이혼까지 하고 돌아온 내가 삶이 나쁘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난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내 조그마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쁘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다. 넌 여기서 멈춰. 아니면 내 회사는 망해. 알아듣겠니? 당분간 둘 다 여기서 지내라. 경비업체에 말해. 최고 등급으로 보안을 할 거야.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 밤에 잠이라도 편히 자자꾸나. 인경아. 인경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만둬야 된다고? 언니는 알잖아. 저 사람들 무슨 짓 했는지. 언니 친구도 그렇게 당한 거잖아. 알지? 인경아. 난 너 이해해. 누구보다 이해해. 근데 난 내 언니니까 누구보다 널 걱정해. 할머니 말씀도 맞아.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자. 당분간이라도 멈춰서 상황을 보고. 진짜 이상하네. 내가 아는 언니는 신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저녁 시민당 박재상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자 박재상 재단에 돈을 기부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내 얘기잖아. 우리 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주고 싶지. 선호도, 인지도, 지지율 전부 상대 후보보다 5% 이상 앞서기 시작했어요. 되겠네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 같아요. 지도자가 대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대중이 지도자를 호명하는 상황. 이달 안에 싱가포르 다녀와. 현금이 많이 필요할 거야. 네. 오인경 기자, 참 고맙네요. 덕분에 드라마 같은 상승세를 만들었어요. 타이밍, 돌파력, 화제성 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선수들 중이 최고예요. 기자 선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퇴장 준비해야지. 시나리오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어 구성 짜기가 쉬워요. 어디 가서 발을 헛디뎌도 알코올 농도만 맞춰 놓으면 되니까요. 아, 근데 오인경 기자도 문제지만 오인주 씨도 마음에 걸립니다. 위험 요소는 미리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인주 씨가 왜요? 그제 밤에 갑자기 진화영 집에 가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물고기 어항을 가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물고기 때문에 오인주 씨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실장님? 오인주 씨, 날 위해 일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인주 씨 제 담당입니다. 진화영 씨 관련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도 저고요. 제가 케어하겠습니다. 사고 생기지 않도록. 그럼 됐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런데요, 기자가 놓친 게 있습니다. 2013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아버지는 80억 원이 아니라 총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경기도 파천시 서구 3동 72,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26. 취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회장님께서 옛날 자료들 다 파쇄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단순 작업에 강하거든요. 이제 금고에 있던 것만 하면 돼요. 잠깐. 왜요, 이사님? 알았어. 썸 탄다는 거 개뻥이잖아요. 내가 그걸 믿을 바보는 아니고. 혹시 사모님과 관계 있어요? 셋이 짜고 비자금 통로 만드는 거 아니죠? 맞네. 전에 진화영 때도 불안불안했는데. 아니, 그게 왜 개뻥이라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이 여자랑 썸 탄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여자가 있다면 한 700억쯤 상속받는 상속녀?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가난뱅이 이혼녀랑 썸 타겠어요? 와, 실장님 통찰력 경고할게요. 그게 사모님 일이라도 이사장님께 해가 되는 일이면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오인주 씨 조심하라고 하세요. 저번에 장난치신 거 이사장님께 말 안 했어요. 정말로 아웃되시면 안 되니까 충고할게요. 또 그런 일 생기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 양아치하고 정치하시면 안 되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오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박재상 예비후보는 40.5%로 16% 상승해 한 의원보다 약 5%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승폭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맞습니다. 박재상 예비후보에 대한 논란이 있은 후 당내에서도 박 예비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자 우리 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뉴스 보여드리러 왔어. 아버지가 주워온 운전사의 자식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다음 주에 싱가포르 가줘야겠어요, 인주씨. 네. 올해는 난초대회에 직접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박 후보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내 말이 맞지? 진짜 될 것 같아. 나 대신 가줄 수 있죠? 화영 언니가 하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준 건 난초뿐이었어요. 왜 고작 이것뿐이었을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 건 난데?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매년 싱가포르에서 난초를 사고 팔면서 깨달았어요. 여기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구나. 사람들은 보통 미술품을 통해 탈세, 횡령, 돈 세탁을 하죠. 하지만 미술품은 눈에 띄어요. 실물을 등록하고 거래를 신고해요. 난초는 크기와 모양도 바뀌고 개인 간 거래도 은폐되죠. 나는 늘 익명으로 전화 응찰을 했어요. 경매장엔 화영이가 갔고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 난초연맹과 우린 이해관계가 잘 맞았어요. 몇 년간 최고가를 몇 배나 올려놨죠. 이제는 전 세계 1%의 부자들이 난초 테크를 하러 싱가포르에 몰려와요. 나랑 화영이 작품이에요. 그렇게 큰 돈에 익숙해진 거군요. 화영 언니는 K
걔는 그 과정에 취했지. 전능한 느낌이 든 거예요. 돈은 사람을 조금 그렇게 만들어요. 아직도 전 이해가 안 가요. 화영 언니가 그렇게 관장님을 배신했는데 뭘 믿고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세요? 화영이랑 자기는 아주 달라. 화영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인주 씨는 동생들이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무모한 짓 못하죠. 화영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요. 큰 동생은 기자가 됐고 작은 동생은 화가가 꿈인데 인주 씨는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전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남자들한테 인기만 많았지. 이거 가져가요? 이건 푸른 유령이라는 난초예요. 자기 전에 뚜껑을 열고 침대 옆에 놔둬요. 오늘 밤에는 꽃이 필 거예요. 이 난초에는 힘이 있어요. 밤새 향기를 들이마시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피차 솔직해진 상태로 다시 얘기해요. 참고로 난 인주 씨 말 안 믿어요. 진짜 할 수 있다면 인주 씨도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고 싶겠지. 그럼 싱가포르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제가 뭘 얻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만드는 돈의 10% 플러스 알파 부자가 되기엔 좀 적은 돈 같은데 우리 남편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될 거예요. 내가 권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김장 봉사하고 연탄 봉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서울시장 자리엔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거든. 인주 씨가 싱가포르에서 잘해주면 나는 이 난초를 아버지 나무에 걸 거예요. 아버지 나무요? 이 난초는 아버지 나무를 떠나면 오래 살 수 없어요. 난초에 필요한 미생물, 곰팡이들을 아버지 나무에서만 얻을 수 있거든. 그건 인주 씨 꿈의 난초를 우리가 보살핀다는 뜻이고 인주 씨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요? 국제난초협회, 간단하게 정난회라고 하죠. 정난회, 효리나, 응? 내 생각엔 앞으로 분명히 무슨 일인가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셔봐. 깊이 난초 향기가 느껴져? 응. 더 깊이 들이마셔봐. 배속 깊숙이까지.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 그거 어디서 봤어? 뭐? 빨간 구두 신고 목매달아 죽은 여자. 모르겠어. 효린아, 집중을 하란 말이야. 난초 향기 때문에 그 장면이 떠올랐잖아. 그건 분명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어.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야 돼. 이건 너밖에 할 수가 없어. 왜 그 장면이 떠올랐는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지. 본부장님, 잠깐 만날 수 있어요? 피곤한데요? 잠깐이면 돼요. 저 퇴근해서 집이에요. 내일 얘기해요. 인주 씨, 나 미행했어요? 효린 엄마가 싱가포르 가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이거 놔줘요. 어머, 아, 왜요? 내 건데? 왜 본부장님을 줘요? 혹시 난초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본부장님 마음대로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딱 하룻밤만이라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전체 13만평 건물은 원령학교뿐인데 예전 소유주가 원기선, 박일복, 고주원, 김달숙. 잠깐만. 김달숙, 보배저축은행. 종호야, 미안한데
이리 좀 와줄 수 있어? 이상한 걸 찾은 것 같아. 할머니, 응,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상혁 씨, 우리 달걀술 두 잔 마실게. 말해봐. 부자가 되는 건 선택이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할머니, 어떻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부자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그 13만 평 땅에 공동 소유주들이야. 원기선 장군, 박재상 아버지 박일복, 원령학교 교장 장사평, 군무원 고주원, 보배저축은행 김달수, 그리고 고모 할머니. 이 사람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 날짜를 보면 이 땅을 취득한 날 같아. 안 돼. 박재상은 너무 위험하다.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잃을 수 있어야만 큰돈 만질 수 있다고. 이 정도 리스크도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700억은 너무 큰 돈이야. 그런 돈을 감당하려면 이제껏 살아온 삶을 다 버리고 아예 딴 사람이 돼야 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왜 못해요? 지금 제 삶에 뭐가 있는데요? 못 버릴 거 없어요. 가난뱅이로 태어나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두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니? 제가 다 봤어요. 언니가 죽은 모습, 박재상이 그 집에 간 장면, 그걸 다 봤는데 그 인간이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네가 말했잖아.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700억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꼭 그럴까요, 할머니?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 한 번에 다 보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니? 할머니는 뭔가 알고 계시죠? 박재상의 아버지에 대한 건가요? 그 인간이 어린 시절 추억 나누자고 할머니를 집에 들여보냈을 리가 없어요. 다른 비밀들도 있죠? 심재승, 선진복지원 원장, 장운성, 장운개발 대표, 신현민, 오키드건설 재무이사. 그거 알아? 내가 지금 불러준 사람들 다 죽었어. 뭐? 이 사람들도 대부분 죽었는데? 정란의 멤버가 되면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보다 훨씬 빨리 죽는 것 같아. 안 죽은 사람이 누구누구야? 원기선 장군, 장사평 교장, 그리고 오래전에 실종된 최희재라는 사람, 그리고 너희 고모 할머니.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해도 오래전 일들이야. 그걸로 저 사람들을 보낼 수는 없어.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장부가 있어요. 지난 25년간 비자금 내역 꼼꼼히 적어 내려간 거랬어요. 장부는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잖아요. 할머니가 알고 있는 사건들과 제가 아는 것들을 합치면 핵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할머니 평생에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신속히 단번에 확실히 보내버리고 우리가 그 돈 다 가져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내기 참 쉽네. 이 사람들 이름만 치면 뉴스에 나오니까. 저축은행 관련된 사람이 3명이고 사학비리, 부동산 투기, 철거 용역, 교화시설. 무슨 7,80년대 한국 현대사 다이제스트야. 도대체 정난회라는 거 뭐하는 모임일까? 난초 할 때 난 자지? 난초의 정신을 탐구하는 모임? 그 난초구나. 베트남의 유령, 그 언니가 죽은 방에 난초가 있었어요. 신현민 이사 사고 현장에도 있었고 인경이가 조사하는 사건들에도. 그리고 박재상의 딸이 그린 그림이에요. 처음엔 그 언니가 죽은 장면인 줄 알았어요. 완전 똑같거든요. 정말 이상한 건 그 아이는 그 언니를 알지도 못하고 이 장면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세요?
난초예요. 모든 죽음이 난초로 연결되어 있어요. 할머니, 이 난초에 대해 아는 거 없으세요? 이 난초를 받은 사람들, 이 난초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정난회라고 해요. 정, 졸리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얘기하자. 아니에요, 할머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난 엄청 피곤해. 그거 아세요? 우린 공통점이 많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공부도 잘 못했고 이혼했고. 너는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죽는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 떠올랐어. 계단이 보여. 올라가는 계단.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그 계단이 어디로 이어져? 그건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야. 찾았다. 여기야. 진짜 여기가 맞아? 응. 어렸을 때 혼자서 많이 올라갔어. 심심한 날, 슬픈 날, 비 오는 날. 저기서 놀다가 잠든 적도 많았는데. 얘들아. 어두운 데서 뭐해? 인경아. 인경아. 할머니, 저 왔어요. 오 회장님 죽음. 그 난초와 관계없어요. 한 번이라도 화를 내봐요. 내가 본부장님한테 화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앞으로는 정말 목숨이 위험할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문을 잠그고 갇힌 방. 그 난초를 받으면 그 사람들 모임에 가입시켜준댔어. 그러고 보니 문이 없어. 왜 저한테 사람 붙이셨습니까?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나 싱가포르에 700억이 있어. 이네 데리고 나랑 같이 싱가포르에 가자. 그러다 당신들도 죽어. 오인주 씨, 처리해줘. 유쌤이랑.